다음 에피소드는 2.3 어레이와 슬라이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앞으로 자주 볼게 될 겁니다. 어레이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어레이, 이 타입스크립트나 자바스크립트의 어레이와 비슷합니다. 같진 않아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앵글드 브라켓으로 되어 있고 표시하고,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T로 표시하고, 그리고 T 사이즈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은 이러한 데이터 타입의 엘리먼트를 몇 개를 뭐라고 해야 되나 표시하겠다 하는 그런 형식이네요.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시그너처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슬라이스는 레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borrow라고 표현해요. borrow, 빌려온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예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제가 잘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먼저 펑션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analyze slice 해서 받는 게 뭐냐니까 요 array의 reference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borrow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borrow 빌려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뭐 reference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i32 형식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array에 대한 포인트란 뜻이에요. 포인트는 어떤 메모리의 특정 공간을 가리키는 변수, 그리고 포인트 변수의 크기는 컴퓨터 64비트 컴퓨터이니까 64비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스는 어레이와 비슷하지만은 그리고 그 사이즈가 컴파일 타임에 알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슬라이스는 두 단으로 된 오브젝트이고, 첫 번째 단어는 데이터를 가리키고 두 번째 단어는 슬라이스의 길이를 가리킨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알쏭달쏭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으로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자, 요게 엘리먼트이고 요런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요만큼 엘리먼트가 있는 요런 게 0, 1, 2, 3, 4, 5, 6, 7, 7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어레이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메모리 공간 내에서 있을 거예요. 이 메모리 어레이가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은 동상 나중에 우리 공부하도록 할 텐데 힙이라고 표현합니다. 힙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어요. 아, 우리 이미 공부했죠. 힙에 대해서. 그리고 스택에서 이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는 어레이가 있죠. 그래서 두 단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두 개, 이렇게 두 블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제 이쪽이네. 얘는 스택입니다. 그래서 스택이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표시하는 방식은 어떻게 표시하느냐니까 요렇게 있고 무슨 엘리먼트가 있고 요렇게 표시가 되고, 그죠? 스택은 얘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얘는 데이터 타입 안에 이제 T라고 표현을 하죠. T를 표현하고 얘는 얘를 가리킨다고 해서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딜 가리키냐니까 얘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이걸 화살표 윗 화살표를 딱 지정을 하면 좋겠는데 화살표가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만 표현할게. 그래서 얘는 얘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내가 지금 참조하고자 하는 이 어레이의 길이 세 개만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기는 길이 0에서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 3이라고 하는 것을 3 이렇게 표현해볼까요? 숫자가 글자가 표시가 안되네. 다시 3 됐네요. 그죠? 3개 하나 둘 3개 이것만 쓰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길이를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시작하는 곳의 위치, 시작하는 곳의 위치는 제일 처음일 수도 있고 처음이 아니고 중간쯤에서 시작해도 돼요. 그래서 다시 하고 얘가 지금 가리키는 것은 얘는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얘는 얘를 가리키고 여기서부터 3개니까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스택이라고 스택에 있는 이걸 한 단어 두 단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워드라고 표현해요. 워드 첫 번째 워드 첫 번째 워드는 이 어레이에서 이 참조하고 있는 연속 참조하고 있는 얘가 얘잖아요. 얘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고 그죠? 정확히 그리고 시작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가리키고 시작하는 지점이 이 지점이 여기면 여기 여기면 여기 가리키고 거기서 끝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가리키고 그죠? 따라서 이 레퍼런스 이걸 슬라이스라고 표현합니다. 슬라이스는
이것을 slice라고 하면 요거는 얘는 array잖아요. 얘는 array 되는데 array의 크기는 뭐예요? 요 데이터의 크기는 컴파일 타임에 결정나고 그래서 메모리 힙에 딱 저장이 됩니다. 근데 slice의 크기, 이 크기와 요런 가리키고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 요것은 컴파일 타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런타임이 결정을 합니다. 그게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예제를 보면서 조금 더 다시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런 애널라이즈에서 슬라이스 내에서 첫 번째 엘러먼트, 두 번째 엘러먼트 길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어레이를 만드는 방식, 이렇게 i32.5 요거는 데이터 타입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요건 데이터 타입이에요. 타입 시그너처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 타입 시그너처. 타입 시그너처라는 용어, 중요한 용어, 자주 보는 용어니까 정확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타입 시그너처가 이러하고 그리고 실제 데이터는 이러한 데이터가 들어있죠. 그래서 타입 시그너처가 필요한 이유는 이 타입 시그너처를 보고 컴파일 시점에 러스트가 이 데이터를 담을 메모리 공간을 크기를 결정을 합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입니다. 이미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입 시그너처가 중요한 이유, 타입 시그너처가 중요한 이유는 is for Rust. Rust to determine the size of memory. Memory for the value of the variable. 특정 어떤 어느 한 variable에 담길 value의 value가 메모리 공간에서 차지할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type signature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type signature가 이렇게 어디 갔나요? 이렇게 type signature가 지정이 되는 거고 실제 사용될 때도 이렇게 type signature를 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type signature i32를 500개를 만들어라 하는 거고 그리고 0이고 500, 제로를 500개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럼 500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뭐가 들어갈 것이고 러스트는 요걸 보고, 요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걸 보고 메모리 공간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컴파일 시점에.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엘리먼트를 불러낼 때는 투펄 같은 경우에 투펄은 단 노테이션을 썼었죠. 그런데 어레이는 이렇게 앵글드 브라켓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그죠? 불러낼 수 있고 그 길이도 오래 출력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size of value xs, xs 리벨 레퍼런스입니다. 레퍼런스 xs가 차지하고 있는 얘는 얘는 레퍼런스죠. 그죠? 레퍼런스 얘의 크기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얘의 크기는 다 2워드입니다. 2워드, 1워드, 워드 하나, 두 개. 이 워드의 크기는 포인트 변수의 크기이고 포인트 변수는 컴퓨터가 64비트면 64비트, 32비트면 32비트, 128비트면 128비트예요. 그죠?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슬라이스 크기는 다 64비트 두 개니까 128비트예요. 우리 컴퓨터에서. 그런데 그 크기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XS 어디 갔나요? 이 XS가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의 크기를 보자는 것은 요 포인트 변수의 크기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요 XS라고 하는 데이터가 메모리에서 차지하고 있는 요 데이터. 요 데이터가 메모리에서 차지하고 있는 크기를 보자는 거예요. 그죠? 달리 말해서 요 궁금한 게 여기 아니라 여기에 궁금하다는 거죠. 요 세 개. 세 개 칸 보이나요? 글자 좀 희미해야 합니다. 좀 보일 것 같은데. 요렇게 세 칸. 잘 보이죠? 세 칸의 크기를 궁금하다라고 할 때 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XS 렌스. 아까 아니라 요겁니다. 그죠?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시면은 XS 보시면은 여기 32비트죠. 32비트면은 몇 바이트죠? 4바이트죠. 4바이트가 5개니까 4520 20바이트를 차지하죠. 그래서 이 메모리 공간 사이즈 오브 메모리는 4520 20바이트가 되겠죠. 그죠? 요거 카고에서 돌려 놓을까요? 결과.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것 다시 보겠습니다. 보로드 홀 이거 보로 한 거예요. 액세스 보로. 지금 보시면 밑에 나왔네요. 20바이트 차지하고 있다고 나왔죠. 그리고 YS 이 YS는 0으로서 채워 놨던 500개의
이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어레이입니다. 그죠? 그것은 1에서 4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뭐 똑같죠. 다 0입니다. 그죠? 0으로서 400개, 500개를 채워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은 출력하게 되면은 제로 넣겠죠. 다. 제로 제로 제로. 그래서 1에서 4까지면은 0 1 2 3 1 2 3 이렇게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세 개의 엘리먼트가 리턴됩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XS5 여섯 번째 엘리먼트를 보고 싶다. 근데 다섯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겠죠? 에러 메시지가 다섯 개까지밖에 없는데 왜 여섯 개를 지정하느냐 해서 index out of bounds라고 합니다. out of bounds, bound를 경계를 넘어선 index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것이 array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